이번 네. 시즌에 또 목표하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아요. 득점과 타율뿐만 아니라. 예, 항상 이제 주장을 하면서 개인적인 기록은 다 내려놨거든요. 예,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없고 확실히 이제 팀이 좀 잘 되는데 네, 팀이 잘 되는데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또 올 시즌 KT 위즈가 얼마나 또 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올해 또 네. 나이가 네. 굳이 나이 네. 왜냐면요 네. 저는 항상 유한준 선수를 보면서 나이가 안 드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. 체력 관리도 그렇고요. 네.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도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체력 관리 같은 데서 아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좀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. 아, 아니요. 느껴요? 네, 그럼요. 네. 어떤 아침에, 면에서 좀 다. 이게 확실히 조금 회복하는 면에서 아. 네, 아침에 일어나서 좀 회복하는 면에서 조금 조금 이제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유한준 선수도 또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세요? 글쎄요. 준비하는 기간을 조금 시간을 좀 더 오래 하죠. 아무래도 이제 부상 염려가 항상 있으니까. 네. 운동을 준비하고 게임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조금 시간을 늘려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뭐 건강식품 같은 것도 준비하세요? 글쎄요, 그런 거는 뭐, 예. 보통 많이들 드시던데요? 딱히 뭐, 드시는 거 없으세요? 네, 딱히 먹는 거 없는 거. 와, 네. 대단합니다. 그냥 비타민 정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. 비타민만 먹어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군요. 아,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네. 네. 이렇게 또 많은 선수들이 함께 이렇게 몸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. 네. 올 시즌 이제 KT 위즈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네. 저희가 어떤 점들을 또 기대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. 글쎄요, 이제 작년에 5할 승률로 인해서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젊은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라 그러나 그걸 조금씩 이제 찾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 가장 큰 수확은 이제 자신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어느 팀이랑 붙어도 우리는 약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활기찬 야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앞서 다른 분들은 네. 5강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유한준 선수는 좀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? 글쎄요, 5강, 네. 목표를 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. 네. 그 5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선수들 각자 개개인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개개인의 그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좀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올 시즌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